일주일 차 내원했는데 원래 쓰던 약들은 중단하고 새로운 약으로 치료했어. 마스크를 착용. 이게 맞나? 심지어 오늘부터 꿀룡 세일이라서 엄청 추고 있는. 월요일 수요일 추가 업무가 나가. 네. 안돼 여기. 조졌다. 저 뭔가 봐요. 후회더니 저도 되게 힘들어서 저는 마스크를 받고 살. 자유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것 같고 그래서 몰랐다고 마스크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월요일로 알고 있어서 월요일까지는 뭐 수강 교정 기간이어서. 너무 급하게 예약을 잡아서 직접 예약 시간을 조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건물 6층에 스캔하는 곳이 있는데 아우 숨차. 여기 6층에 위너 스캔이라는 곳에 갑니다. 복사 다 하면 제본 스프링 해주셔서 분철해서 받았어요. 좀 어정쩡한데? 자, 이거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다른 색상. 이게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건 완전 하이웨스트인데 너무 통이 넓어서 막고 이렇게 짧은 사람 잘 어울려. 이거는 새틴 드레스인데 이렇게 단추 포인트 있고 랩 스타일로 되어있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지 색상 중에 뭘 살지 제일 고민인데 빛 때문에 조금 밝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그 국방색의 연암 버전? 이거는 오트밀 같은 색깔. 일단 오늘은 9일이고 10시 20분이고 나가기 전까지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학교 수업이 12시가 첫 수업이라서 1시간 반 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어제 만들어둔 요거트를 먹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닙스랑 아몬드랑 뭐 과일 담아둔 건데 대충 먹고 나갑시다. 커지겠죠, 그죠? 크기가 커진다면 그죠? 금액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숫자 값이 커질 것 아닙니까? 또 왔는데 좀 다른 걸 더 구경하고 싶어서 시간이 흐를 때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지, 치마 바지고 얘도 나시, 셔링 들어가 있는 나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려고요. 다음은 바지, 좀 베이지색 하이를 찾고 싶어서 입었는데 좀 너무 어멈범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지인데 어제랑 본 바지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아니 똑같은 36인데 어떤 건 바지가 딱 맞고 어떤 건 그거 사이즈는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깨 혹시 기장은 좀 긴데 늘 줄이고 괜찮은지. 오늘 친구랑 피크닉 가기로 해서 준비를 해볼 겁니다. 크로플 해보려고 생지를 해동시켜 놓으려고 꺼내놨고 일단 과일들 여기 있는 바나나까지 준비했어요. 일단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과일들 먼저 씻어놓고 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씻어요. 보통 야채 씻을 때 이 식초물 해서 씻으면 농약이 씻겨 내려간다 해서 넣어볼게요. 점심 메뉴로 뭐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동그랑 땡 반찬으로 넣고 계란말이도 반찬으로 넣고 볶음밥을 해서 갈 겁니다.
이거 먼저 넣은 밥은 산미 곤약밥이라고 제가 요즘 먹는 밥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밥. 굴소스로 간을 해요. 계란말이를 옮기다가 짜갈라졌어. 그래서 예쁜 부분만 써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남자친구한테 싸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먹을 건데. 여기 부분은 빼고 이렇게 붙이면 감쪽 같죠? 그리고 이제 크로플을 만들어 줄 겁니다. 불을 켜서 와플팬을 먼저 달구고 크로아상 생지를 얹고 그냥 그대로 눌러요. 이런 버터의 지글지글거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뒤집어줘. 그러다 보면 딱! 어, 절구졌네. 이 숫자 열어보면 짠! 과일 도시락도 싸보겠습니다. 일단 오렌지부터. 이거는 밥. 맛있겠다. 과일. 크로플. 헐. 저 이제. 어, 개쩐다. 미쳤는데. 히히. 근데 그거 안. 뭐? 수저는 아구찜. 안에 이게 받치는 아구찜. 고생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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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도 맛있다 벌써. 어쩜 맛있음.
근데 이거 그거 현미 곤약밥. 아 진짜? 이랑 그냥 밥이랑 반반 섞었어. 아 진짜? 응. 헐. 현미 곤약밥 사 먹어도 되겠다. 야 진짜 맛있다. 쓰레기 처리. 어디 있지? 쓰레기통? 쓰레기통 없으면 여기. 저기 앞에 가야 되지. 구워 먹을 건 물 안 빼도 되잖아. 제 가족이야. 엄마도 시나리오 보여드릴게요. 성재 그러셨잖아요. 아빠한테 많이 고마워야 될 거라고. 그거 언제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내야 한다고 했고요. 뒤집어주고 다시 조금 더 구울게요. 짠. 이제 국물 없이 그냥 등갈비만 구워주겠습니다. 그럼 좀 더 바삭바삭하게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진짜 마지막 굽기. 냄새가 너무 좋은데 표현할 수가 없네. 최근에 선물 들어온 룰리 커피가 있어서 요거를 내려서 가져갈 겁니다. 짜잔. 저는 학교 갈 때 커피를 거의 들고 가려면 들고 가려고 하는 편인데 그 학교 앞에서 커피 사 먹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약간 뭐랄까 집에 커피가 있는데 굳이 밖에서 사 먹는다? 뭐 그게 좀 그렇다
그래서 웬만하면 들고 갈 수 있으면 들고 가려고 합니다. 아침으로 어제 만들어 놓은 요거트인데 딸기랑 청포도랑 꿀이랑 시나몬 가루. 계속 빨리 먹고 가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감자를 좀 삶았어요. 야, 뭔가 요거트는 좀 부족하니까 감자를 먹을게요. 어제 비가 왔던 날씨에서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고요. 좀 따뜻하게 입었고 아침을 여유롭게 먹었더니 늦은 것 같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오, 너무 아.